법원 코리아는 현재 법령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더본 코리아가 아이디어 도용과 주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텐 막걸리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법령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논란은 지난 19일에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10여 년간 호프식 막걸리 개발에 몸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한 A씨는 그동안 케그를 이용해 막걸리 유통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A씨는 2018년 백종원 대표를 만나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 2019년 백 대표가 한마디 말도 없이 유사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더본코리아가 탁주를 생맥주 케그에 담아 서비스하고 살얼음 막걸리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현재의 막걸리 서비스 방식이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관련 지적이 주류업계 전반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의 법적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수의 주류 판매점이 해당될 것이고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법령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사는 선제적으로 막이오름 텐막걸리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주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릭뉴스 엄기자였습니다.